풍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경치가 풍경이나 똑같지만 그 말이지만. 오늘 정상 올라오셨는데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네. 어디 가보면은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데가 많았어요. 그 전에 댕겨보면은. 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아 앞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인근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그런데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은영 씨 가족은 때 아닌 스마트폰 검색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건 장애인을 위한 여행 정보가 담긴 어플리케이션. 뭐라고 나왔어요? 아, 주차장 옆에 남녀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가는 거랑 또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랑도 다르니까요. 네. 장애인 여행 정보를 담고 있는 함께하는 여행인은 여행지, 숙박,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행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은영 씨 가족. 아, 그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돼 있어서요. 네, 네 거기 찾아가고 있어요. 아. 어플리케이션 덕분에 낯선 여행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장애인용 화장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여행하는데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한 것이 바로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하고 한 2시간 했는데 아 2시간이요? 그래 큰 병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제일 우선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돼 있으면 장애인들도 다닐 만은 할 것 같아요.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드넓은 갯벌과 갈대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생태여행의 1번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갈대 사이로 이동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도 자유롭게 갈대 숲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저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어디? 어, 화장실 저기 있다. 저 개랑 이 개랑 생김새를 봐봐줘. 이 갈대 타고 개가 올라오면은 갈대에서 따서 쓸 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도망가면? 도망가면 얼른 잡아넣지. 저 짱동어는 근데, 낚시로 잡고. 근데 네가 이천 간 사이에 도망가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어라. 서연이가 잡는다. 기다려라 그러는 거지. 아니지 거기 이런 거 있잖아. 거기.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7살 서연이에겐 행복한 기억이 될 겁니다. 여행 둘째 날. 이동하는 동안에도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성자 씨 부부. 그런데 종현 씨는 버스에 오른 후로 말없이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찍으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차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가끔 찍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하는데. 이번 여행은 모두에게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순천의 나간읍성 민속마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지금도 10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을 돌아보며 추억을 되새겨봅니다. 7, 8살, 10살 먹을 때까지는 이거 했네. 계산은 어렸을 때 우리 저
그 동네에는 흑당집하고 초가집 했었거든요. 우리들이 이런 세계를 지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삼스럽잖아, 이렇게 본다는 게요.